대천 주차장에 주차를 하시고 나오셔가지고 길 따라 한 300m 내려가시면은 좌측으로 대천 다리가 나옵니다. 다리 건너서면은 바로 계곡이 나와서 쭉 올라가면은 대천 폭포가 나옵니다. 김해 장류 대천 계곡에 왔습니다. 앞에 보이는 그 다리가 대천 계곡이고요. 우측으로는 대천 계곡이 있습니다. 아직 휴가철은 좀 이르지만은 주말을 맞아 계곡에 물놀이를 많이 왔습니다. 그 건너 저기가 인공폭포인데 오늘은 인공폭포를 털어놓지 않았습니다. 인공폭포를 털어놓으면은 나름 시원해 보이는데 다음에 털어놓겠지요. 계곡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. 대청 대교 다리 밑에는 이렇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. 다리 밑에 또 그늘이 돼가지고 시원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. 대청 계곡 명태 전가에서 보면은 좌측은 불모사에서 내려오는 계곡입니다. 불모사 내려오는 계곡은 상부로 올라가면은 별 그 그늘도 없고 계곡을 즐길만한 그런 자리가 못됩니다. 앞에 여기는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계곡이 되겠습니다. 명태 전가 옆에 보면은 이렇게 홍트가 있습니다. 여기는 텐트를 칠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. 여기 잠깐. 차량 출입 통제 해가지고 대상은 피서 차량. 이거는 6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출입을 통제합니다. 한 100m 올라오면은 공중 화장실이 있습니다. 공중 화장실에서 우측으로 계곡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계곡을 따라 올라오면은 이렇게 사직 단위로 공기 주고 가지고 물놀이를 하고 있습니다. 여기가 장류 폭포입니다. 폭포에 물이 영 없네요. 장류 폭포 하다 보면은 수심이 1m 정도밖에 안 됩니다. 그래서 초등학생들은 그와 놀기가 아주 좋은 곳입니다. 폭포 아래는 물놀이를 하기 때문에 물이 좀 지저분한데 폭포 위로는 이렇게 깨끗합니다.
계곡으로 올라오면은 이렇게 계곡에 앉아가지고 물놀이를 즐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. 집에 있으면 에어컨을 틀어야 할 정도로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. 창원에서 장류 백신구 해구은 10분 거리입니다. 그래서 오늘 출발을 맞아 혼자 백신구 왔는데 너무 시원합니다. 물 체감 온도도 오늘 딱 적당합니다.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아, 여러분 힐링이 따로 없습니다. 계곡을 따라 올라오면은 소가 큰 데는 없습니다. 이렇게 작은 소가 있어가지고 물놀이 하기는 상당히 좀 좋습니다. 이쪽에서 용리사 아래까지 한 2km 정도 올라왔습니다. 계곡 따라 올라가는 것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힘들길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.